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오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하여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입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 일전하겠습니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